사인표 시네라 부부는 연예계 대표 인구부부로 많은 연예인 부부들의 모범이 되며 대중들에게 상당히 좋은 이미지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최수정 하이라의 이은 대표 인구부부라고 할 수 있지요. 사인표는 최근 헐리우드에 진출을 했고 예능에도 자주 출연을 하는 등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사인표 나이는 1967년 10월 14일생입니다. 사인표 데뷔는 1993년 MBC 22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를 하게 됩니다. 사인표는 1993년 데뷔작인 한지봉쇄 가족 이후에 사랑을 그대 품 안에가 큰 인기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엄청난 인기를 끌다가 아들의 여자에서 군입대로 하차를 하게 되고 군 전역 이후에 별은 내 가슴에를 통하여 다시 재기의 성공, 그대 그리고 나, 멈춰, 대물 등 연이어 히트를 시키며 톱스타 반열에 오르게 되지요. 사인표 집안 역시 상당히 좋은데요. 사인표 아버지가 우성예운 전 회장 차수용으로 사인표가 재벌 2세라는 루머가 돌았던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사인표는 1980년대에 한국 사회를 떠나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사인표도 함께 이민을 갔지요.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사인표는 한진해운 미국 지사 영업사원으로 근무를 했고 이때 사인표는 첫 번째 결혼을 하게 됩니다. 사인표 첫 번째 결혼은 1993년 1월이며 당시 한국계 여성과 결혼을 했고 두 사람은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하게 됩니다. 사인표가 짧은 결혼 생활을 했지만 결혼을 했고 시네라와 재혼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그러다 사인표는 미국 생활을 끝내고 한국에 돌아와 배우로서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20대 중반이었고 사인표는 군대도 상당히 늦게 간 것입니다. 사인표는 KBS, SBS 공채에서 탈락을 했지만 MBC 공채에 합격을 하며 연기자의 길을 걷게 되었고 그때 시네라를 만나게 될지요. 사인표 부인 시네라. 시네라 나이는 1969년 3월 7일생으로 시네라 학력은 숙명여고 중앙대학교 연극학과입니다. 시네라 데뷔는 1989년 MBC 특채 탤런트로 데뷔를 했는데요. 드라마 사랑을 그대 품 안에를 통하여 사인표를 만나게 되지요. 시네라는 사인표가 이상형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강한 인상으로 내 스타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스태프들에게 이에 바르게 대하는 모습이나 인기가 높아져도 한결같은 겸손한 모습에 마음을 열게 되었다. 사인표는 사랑을 그대 품 안에로 일약 스타덤에 올랐지만 그의 성품이나 인성에는 변화가 없었고 이런 모습이 시네라에게 점점 호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시네라는 사인표와 연애를 하면서 그의 진정성에 더욱 끌리게 되지요. 그런데 시네라 친구가 열애 기사를 터뜨리는 바람에 두 사람은 더욱 가까워졌고 결혼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친한 친구가 기자였는데 미안하다고 하더니 열애설을 터뜨렸다. 지금은 고맙게 생각한다. 그때 터지지 않았고 비밀 연애를 했다면 헤어졌을 수도 있겠다 생각한다. 사인표는 결혼 전에 군대 입대를 했고 당시 미국 영주권자였기 때문에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되었지만 당당하게 현역 입대를 하면서 대중들의 더 큰 인기를 끌게 됐지요. 그러다가 1995년 11월 사인표는 이등병의 신분으로 시네라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사인표의 행복과 참으로 독특했던 것 같네요. 두 사람은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성격이나 기질도 달랐지만 서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이를 잘 극복하게 됩니다. 우리 부부는 기질이 정말 다르다. 나는 밖에서 사람 만나는 게 너무 즐겁지만 남편은 지칠 뿐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 서로 다른 곳만 보다가 그 차이를 이해하고 같은 방향을 보면서 어제보다 오늘이 점점 더 좋다. 많은 부부들의 이성적인 부부 생활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두 사람은 서로 조금씩 닮아가고 이해하고 배려하며 화목한 가정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후 사인표 시네라 부부는 아들 차정민을 낳고 이후 두 명의 딸을 입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네라는 입양 사실을 공개하며 대중들에게 입양의 장점과 인식, 개선에 많은 노력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사인표 시네라 부부가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는 이유는 사회 공헌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무수히 많은 기부와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사인표 시네라 부부는 대중들에게 연예인 부부에 대한 좋은 인식을 심어준 대표적인 부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들 부부가 앞으로도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길 바라며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오랫동안 사랑받길 응원합니다. 시네라 사인표는 연예계를 대표하는 인구 부부다. 그리고 아들을 낳고도 마음으로 낳은 두 딸을 입양해 훌륭히 키워 대한민국 부부의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시네라와 차인표 부부를 정말 좋아하며 필자의 롤모델이기도 하다. 프로필에 나와있듯 1969년 3월 7일 서울특별시 출생으로 현재 시네라 나이 49세다. 곧 50대인 걸 감안하면 아직까지도 굉장히 두만인 얼굴에 성격까지 젊어 보여 더욱 어려 보인다. 과거 시네라는 자궁적 출수술을 한 것은 맞다. 하지만 개인 의료 기록을 기사화한 기자 때문에 차인표가 분노를 했다. 남편이라면 당연히 그럴 것이다. 하지만 시네라는 화가 난 차인표에게 자신의 자궁이지 당신의 자궁이냐며 오히려 기자를 너그러이 용서해줬다고 한다. 시네라 인성은 정말 진국이다. 시네라의 이야기를 자세히 해보자. 시네라는 일남 일녀 중 둘째이자 장녀로 위로 3살 터울에 오빠가 한 명 있다. 시네라 아버지와 어머니는 두 분 모두 서울대학교 출신이다. 이후 배우 차인표와 결혼해 슬아의 아들 차정민, 딸 차예은, 차예진이 있다. 시네라 그녀는 1987년 드라마 사랑이 꽃피는 나무로 데뷔하였다. 88올림픽 당시는 유망한 신인 정도였고 그 이듬해 김수현 작가가 대본을 쓴 MBC 주말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에서 여동생 박정은 역을 맡았다. 아마 사랑이 뭐길래라는 드라마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다들 알 것이다. 이 드라마는 데이트를 기록하였고 언니, 지은 역의 하이라와 좋은 케미를 보여주며 전국적 인지도를 얻는다. 그리고 시네라는 MBC 미니시리즈 사랑의 그대 품 안에의 여주인공으로 톱스타의 자리에 올랐다. 그리고 극이 끝나도 계속 연애를 하더니 결국 결혼한 사람이 차인표였다. 시네라는 2019년 기준으로 31년 차의 배우이고 2018년에도 꾸준히 출연을 하고 있는 오래된 경력의 여배우이다. 90년대 당시에는 상당한 인기를 누렸고 요즘 세대에게는 위문단에서 나온 것처럼 유명 배우 차인표의 아내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과거 SBS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에는 힐링캠프 3주년 특집으로 원주 힐링역 시네라가 출연해 입담을 과시했다. 방송에서 시네라는 전 세계에 있는 자신의 53명의 자녀들에 대해 말문을 열었다. 이에 MC 성유리가 시네라에게 53명 중 3명은 함께 살고 있다며 2명은 가슴으로 낳는 아이인데 신기하게도 아이가 엄마와 너무 닮았다며 입양한 두 딸에 대해 물었다. 시네라는 지금 10살, 8살이다. 한 배에서 낳아도 다른 경우가 많은데 이은 예진과 함께 살다 보니까 피 한 방울 안 섞여 있어도 공통점을 찾는다면 참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핏줄이 같아도 다를 수 있는 것처럼 피 한 방울 안 섞였어도 정말 같을 수 있겠구나 싶었다. 너무 닮은 점들이 많다. 예은은 아빠와 발이 똑같이 생겼고 예진은 나의 황소 고집을 닮았다고 설명했다. 시네라는 입양에 대해서도 나는 나와보고 입양도 해봤다. 그 사람은 정말 똑같다며 예은이는 생후 한 달, 예진이는 생후 석 달 이후 입양했다. 갓 낳은 아이를 입양하는 건 걱정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시네라는 이날 각자 아내의 마음을 더 잘 알아보자는 취지로 영화 완벽한 타인을 연상케 하는 게임을 시작하자고 제안한다. 이에 아내와 함께 있는 차인표를 제외한 김용만, 권우중, 안정환, 조태관은 각자의 휴대전화를 테이블 위에 꺼내놓고 아내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전격 공개할 예정이다. 또 아내에게 특정 메시지를 받아야 하는 미션을 위해 실시간 대화 내용이 가감없이 공개될 예정이다. 신인 때부터 출중한 연기력을 보였으며 데뷔 초기에는 청순한 이미지로 많이 출연했다. 하지만 꼭 청순한 연기만 소화한 것은 아니고 본래 꽤 와일드하고 털털한 성격이라 이에 어울리게 억척 주부나 말괄량이 역할도 소화하는 등 연기의 스펙트럼도 넓은 시네라다. 연기력과 지성과 미모 모두 갖춘 시네라 차인표 부부를 앞으로도 응원하며 사랑과 행복만 가득하길 진심으로 바라본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대표할 만큼 유명한 연예계 대표 부부 차인표 시네라 씨의 루머입니다. 사이좋은 두 사람 연예계에서도 큰 소문 없이 오붓하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근데 언젠가부터 두 사람의 이혼 루머가 살살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진원지와 원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그냥 헛소문인지 오해인지 그 이유는 뭘까요? 일단 그 전에 두 사람의 이야기부터 정리해봤습니다. 두 사람은 벌써 결혼 24년 차를 맞이한 대한민국 대표 인꼬부부입니다. 최근에는 JTBC 예능 이방인 시즌2에도 나오는 걸로 확정이 나기도 했습니다. 현재 두 사람은 따로 떨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시네라 씨가 세 자녀와 함께 캘리포나주 히즈 대학교에서 기독교 교학학 박사과정을 준비하면서 해외에 있고 차인표 씨는 국내에서 기러기 아빠가 되어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이번에 이방인 시즌2를 촬영하면서 차인표 씨가 해외로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차인표 씨가 예능에 출연하기도 했었죠. SBS 집사부일 제4부로 출연해서 아내에게 달달한 통화를 하기도 하면서 부부애를 과시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두 부부의 근황은 매우 좋네요. 방송이지만 두 사람의 인연을 자랑하기도 하고 TV에 부부의 모습을 공개할 예정이기도 하니 두 사람의 애정 전선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혼설이 대두될까요? 그 시작부터 현재까지 정리해봤습니다. 두 사람의 이혼설이 언급되기 시작한 시즌은 2017년 8월 달부터입니다. 네이버 데이터를 분석해본 결과 2017년 8월에 잠깐 이슈가 되었고 2018년 2월 달에 잠깐 차인표 신혜라 부부는 연예계 대표 인구